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1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론이 일단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 예, 이렇게 이제 한세 가지 정도의 이론을 가지고 시험에서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얘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하고 입지론이라든가, 얘하고 지대론하고 이제 묶어서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선형이론과 다핵심이론에서 1차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되실 거는, 동심원 이론을 수정 또는 보완해 주는 이론이 선형이론이고, 그 다음에 요두 개의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 다핵심이론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고요.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도시의 성장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 사회상이라든가 어떤 이제 주거지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도시 생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시의 성장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침입과 경쟁과 천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고요.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죠? 예, 그래서 동심원 이론상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틀리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동심원 지대상에서 보면요.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점유 지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 순으로 해서 중심에서도 외곽으로 이렇게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유 지대에 있는 저소득, 불량 주거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로 고소득층의 주거지 이렇게 확산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점유지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대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는 도시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더라.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론은 비판을 받는 게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객관성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수정 보완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이론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교통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부채꼴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게 부채선자거든요. 부채꼴 또는 방사형으로, 예, 확대된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예, 공간 구조가 분화되고 있다는 것도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바뀌면 틀리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상에서는 도시가 성장을 하는 거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예,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52페이지에 선형 이론상에 내용 안에 보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교통의 발달 및 소득의 증가라는 것은 양쪽에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은 두 가지가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단점이 있다는 거는 도시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만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했다는 것도 일종의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으나 동심원 이론보다는 조금 더 실증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두 가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는 다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예,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거기 다핵의 발생 요인에 보면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 있죠.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핵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유사업종이 서로 한 곳에 입지화하려는 집중지향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모여서 입지하게 된다는 건요. 우리가 대학가든가 같이 대학이 있고 주변에 주거가 있고 또 주변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포진되면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는 형태로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질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해요. 서로 떨어져서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란히 입지를 못하고 그래서 고급 주거지하고 공장지구는 떨어져서 입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애들은 도심에 그렇지 못한 애들은 외곽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부구조론에 있을 때 요걸 결합한 게 다핵심이론이고요. 얘네 셋을 결합한 거를 우리가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얘네 둘을 결합한 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라고까지 정리했는데, 갑자기 얘네 셋을 통합한 게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다 그러면, 아, 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입지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입지론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학에서는 입지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 입지의 논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시험상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내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리할 때 튀넨의 농업입지론이에요. 요거는 자, 튀넨의 농업입지론은 고립구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농업 입지론은 위치 지대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해드린 거죠. 예, 그래서 튀넨은 최초로 토지의 이용이 있죠. 예, 토지의 이용이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최초로 설명한 게 튀넨의 고립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크기가 차이가 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깝게 입지하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고, 수송비가 절약이 되면 그만큼 지대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튀넨의 논리는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그러니까 지대가 비싼 곳이 어디냐면 시장의 중심, 그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외곽이겠죠. 예, 여기에서는 조방적인 농업이 행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튀넨은 위치에 따라 토지용이 어떻게 전가되느냐를 최초로 규명한 게 튀넨의 고립구 이론에 대한 논리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는요, 수송비 절약이 지대니까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더라. 예, 그게 작년 시험에도 언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튀넨의 농업입지론이 고립구 이론인데, 이 고립구 이론이라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도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까지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이 있어요. 자, 공업입지론에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란 얘기죠. 그러면 최소비용 이론의 요건은 뭐냐면요, 모든 지역에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동일하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베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료라는 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료가 불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깝게 있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관계를 규명한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버는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입지 인자 중에서 이 사람은 수송비하고, 예, 그 다음에 임금하고, 그 다음에 직접력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수송비하고 임금은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예,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4페이지에 보면 최소 비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직접 이익이 큰 지점. 근데 결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특히 베버가 수송비하고 임금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삼각형하고 등비용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최소 수송비 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 수송비 지점하고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를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인건비가 100만 원인데 최소 노동비 지점에서는 인건비가 9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인건비를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입지하면은. 그런데 이쪽으로 입지하게 되면 입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입지를 바꾸게 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있다는 얘기죠. 이 추가되는 운송비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등비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하면은 인건비 10만 원 절약할 수 있는데 추가되는 운송비가 10만 원이면 공장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54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러면 베버는 어디에 입지했을 때, 그러니까 베버가 가장 중시한 게 수송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송비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입지할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원료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의 중량분에 현재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가지고, 예, 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크기를 비교해서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감소되는 애 있죠. 얘네들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되더라. 원료 산지에서 무게나 부피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중량이 늘어나는 애들은 시장 지향적인 산업일 것이다. 원료를 투입해서 무게하고 부피가 늘어날 것 같으면 시장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늘리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의 대표적인 게 시멘트 산업, 중량 증가 산업의 대표적인 게 청량 음료라든가 맥주 산업,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수송비의 관점에서만 정리해 두셔도 예,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베버와 다르게 래쉬는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은 베버와 다르게 원료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예, 어디서나 동일하게, 그죠? 그러면 래쉬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면 모든 생산비가 같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베버는 시장 중심지에 입지하는 걸 선호한 거예요. 시장 중심지에 입지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거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해질 테니까 거기에서가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 있는 베버의 이론은 이 비용을 극소화하는 곳에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곳에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간 구조 안에서 비용이 극소화되거나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나타난 이론이 스미스의 준 최적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스미스의 준 최적 입지는 반드시 비용이 극소화되거나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에만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면 공장은 어디든 입지할 수 있다는 게 준 최적 입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까지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예, 물론 이제 아이사드의 요소 이제 대체에 관한 이제 그런 이론도 있는데, 일단은 요런 내용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죠. 예, 근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요, 아, 우리가 상업 입지론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숙제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화의 도달거리란 그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범위예요. 그죠? 예.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그 중심지 또는 도시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규모가 큰 도시는 재화의 도달거리도 상당히 넓겠죠. 예,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도시에서 없었던 기능들이 대도시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주변 소도시들은 대도시에 흡인이 돼서 거기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그럼 그렇게 넓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재화의 도달거리도 넓고 최소 요구치도 크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게 나타날 것이고 규모가 작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재화의 도달거리도 좁고 최소 요구치의 규모도 작겠죠. 그러니까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재화의 도달 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중심지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도시는 인구가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백화점이 있다고 했을 때 백화점은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 중에 보면은 인구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백화점이 없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곳인 서울로 와서 백화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해도 매출이 확보가 되는데 주변 도시에서도 고객 물건을 사러 오게 되면 이 중심지의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지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더라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변화까지는 유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에서 계산 논리가 나올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이 57페이지에 가면 상권 측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요 상권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보게 되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또는 중형 모형 이론이라고도 있어요. 예, 주로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계산 문제로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28회, 얘가 28회까지 나오고 끝났고요. 얘가 32회 때 나왔고요. 얘가 33회 때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언제든지 계산 논리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은, 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론에서 일단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도시별 유인력의 크기는요, 요 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예가 있는데, A도시와 B도시 사이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10km, B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 이거죠. A도시 인구는 40만, B도시 인구는 10만, C도시 인구가 5만이라고 그럴 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A도시는 인구가 40만, 그죠? 거리는 10km, 10의 제곱이면 100이니까 여기 4천 나온다는 얘기죠. 네, B도시는 인구가 10만, 거리는 5km, 5의 제곱이면 25니까 얘도 4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자, 양쪽의 도시에 대한 인구 유인 비율은요, A 플러스 B분의 A를 구하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면 B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한 게 되잖아요. 그죠? 예, 두 개를 합하면 8,000이잖아요. 8,000분의 4,000이면 0.5, 50%죠. 얘도 50%. 그럼 각각 50%면 C도시의 인구가 5만이 있으면 A도시로 25,000, B도시로 25,000. 이렇게 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하게 되면, 예, 값을 바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입각해서 한번 하시면 되겠고, 약간의 변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또 모의고사 등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한번 시켜드는데, 이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문제의 유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본적인 것만 풀어놓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변형이 돼 있을 때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이론을 다 푸시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때 나머지를 한번 이제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셔야지, 모든 변화에 대한 것까지 내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보게 되면 A도시와 B도시의 인구유인비율이 각각 50%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매의 지향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냐? B도시와 A도시의 구매의 지향점이 같아지는 지점, 그 분기점을 구하는 거죠. 분기점을 구할 때 통상 A점포나 A도시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A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 루트가 들어갈 때 분모에 A가 들어오는 거예요. A가 분자가 B가 들어가고요. A, B 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옆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보게 되면 어떤 도시에 어떤 쇼핑센터 A와 B가 있을 때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일 때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예, 요 문제상에서는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렇게 되면 A를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A가 1000이고요. B가 9000이죠. 예. 거리는 8km. 예. 그러면 9000을 1000으로 나누면은 루트 9가 나오겠죠. 루트로 9를 계산하면 3이 나오겠죠. 원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없애면 3이 나오니까,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8을 4로 나누면 2km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레일리의 이 논리를 따르면 두 도시의 경계가 같으면 분기점은 중간이지만 A가 만약에 B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까워져요. 예,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A는 면적이 1000이고요. B가 면적이 9000이다.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8km라고 그럴 때 중간이 4km잖아요. 얘가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경계 분기점은 규모가 작은 A도 쪽에 가깝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km 지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대신에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은요,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분기점의 컨버스의 논리는 두 개의 도시를 가정해서 도시 간에 대한 이 대응 관계를 얘기했다면, 얘는 대도시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점포가 입지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을 가지고는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점유율이나 또는 매상고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라서 매상고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이거든요. 근데 이 마찰 개수는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2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찰 개수의 값이 먼저 구해져야 돼요. 근데 이 마찰 개수의 값은 공간을 이동할 때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찰 개수의 값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기준하게 되면 전문품이 들어서 있는 곳은 그나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품점의 마찰 개수의 값이 작고요. 일상 편의점에 대한 마찰 개수의 값은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서, 그죠? 개별 점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점포를 최대 여러분 시험에는 3개까지 줬어요. A를 구하려면 A, B, C에 대한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한 것에서 A를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요령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재상에서 허프 모형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제를 보면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다. 다음 자료의 허프에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마찰 개수는 2를 주죠. 예, 그리고 도시 인구의 70%가 이용한대요. 그런 거를 체킹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인구 10만의 70%면 7만이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대형 할인점 A가 있잖아요. 그죠? 자, A는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근데 거리가 1인데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5천이죠. 예, B를 봤더니 매장 면적이 2만이에요. 2만인데 2km면은 2의 제곱이면 4죠. 그럼 나누면 얘도 얼마예요? 5천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각각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한다 그러면 5천분의 5천. 그 중에 A를 물어보면 5천이니까 결국 만분의 5천이니까 50%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50%. 예, 근데 인구 10만 중에서 7만이 이용하니까 7만의 50%면 얼마겠어요? 3만 5천. 그래서 50%하고 3만 5천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2번에 50%하고 5만 명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70%를 계산을 못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간 변형된 것에 대한 것까지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애플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 있죠.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을 파악해서 이거를 지도상에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라든가 판촉 전략 같은 거 수립할 때 1차 상권을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가면 공간 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집심성,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집재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산재는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상품의 종류별 입지 유형에서 편의품이라는 것은 일상의 필수품이에요. 예, 지금의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매품은 이건 비교 구매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류라든가 가구같이. 전문품의 점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명품 또는 브랜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전문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뭐 비용, 시간 이런 거에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나오면 지문 정도로 인용이 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시장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쭉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그죠? 부동산 시장에 가서 시장의 특성과 기능, 주택 시장에 대한 거, 효율적 시장 이론, 그 다음에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입지론 안에서 또 우리가 세분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것까지 큰 틀에서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론에 대한 거를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61페이지에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